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면 아직도 협박합니다. 이렇게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째째하고 오늘 여러분 이 기사 보고 야 인간들은 사람 되기는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병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은 지난해에 같은 월에 준하는 지난해 이런 100만 원이 지출됐으면 100만 원 급여가 100만 원 지출됐으면 30만 원을 먼저 주는 겁니다. 올해 발생하는 여러분들 그런 저 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서비스 없이 그냥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예, 미리 주는 겁니다. 선지급 작년 것을 기준에 그것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30% 주는 겁니다. 급여. 그러니까 이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불되는 급여를 압박하는 겁니다. 급여를. 그것도 30% 주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뭐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서 휴진을 하는 그런 병원들은 다 선지급 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겁니다. 나 딴 거 몰라도 야 너가 진짜 치사다. 너가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 사표 수리수 금지 명령 사표 즉시 수리 명령 휴학 금지 명령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야, 내가 이거 보고 나 참 매일 경제가 싫었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지저분한지 네, 참 살다가 대학병원 이제 휴진 계속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선지급을 안 해주겠다. 그것도 이런 30% 여러분들 미리 구워주는 겁니다. 정부 9개 병원 월 1천억 보류 일단 의료계 압박카드에도 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어. 이게 아마 정치검사가 하는 방식의 압박 방식인 모양이네요. 이런 치산 방식을 어떻게 씁니까? 다 침뱉을 거예요. 이번에 1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같은 월에 발생했던 급여비의 30%를 미리 구워주는 겁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3분의 1이 육박하고 선지급을 받은 기간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세브란 서울 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총 9곳이 제외되면서 보류 금액이 커졌다. 의사들 봉급 받으려면은 찍소리 하지 말고 휴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돈 줄게. 그게 지 돈이냐 이야기입니다. 의료계는 일부 교수들이 속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휴진 선언으로 선지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휴진을 발표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고 사실상 실제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실제 진료량이나 진료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선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치사한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 치사하면은 안 되죠. 이제 아마 대부분의 큰 병원들의 교수분들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항의 성명에도 내고 휴진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서 지불하는 선지급 미리 조금 구워주는 거죠. 한 30% 정도. 그거를 여러분들 보류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냐. 참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한 휴진 선언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거운 만큼 병원 경영진도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사태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치사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정명령을 남발하게 된 겁니다. 선지급금을 두고 의료계를 압박하게 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게 뭐 큰 돈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지난해에 지출됐던 급여비의 30%를 이제 선지급하는데 아마 그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병원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병원의 경영진들이 아무리 이런 노력하더라도 경영진들은 협조하고 싶지만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경영진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저렇게 이런들 정의로운 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들 의대 교수 경영진들이 교수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가정책에 여러분들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년 여러분들 같은 월에 지불됐던 급여의 30%를 미리 여러분들 구워주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액수는 크네요. 그게 한 9천억 정도 되는 모양이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기 자꾸 치지 말고 지금 와가지고 성공 못 시킵니다. 윤 대통령도 정말 깊게 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완장 차고 그냥 누른다 해가지고 왜 원래 사기였기 때문에 원래 사기를 뭡니까 진짜로 어떻게 포장합니까 정치검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에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지 오래 못 갈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런데 평생 동안 속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좀 보호해 주고 이래야지 아유 된통당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안이 어마어마하게 위중합니다.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돌아서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폐해가 오는데 국민들도 들썩들썩 여러분들 옛날과 다른데 누가 여러분들 뭡니까? 윤 정부 입장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언론들이 하이에나잖아요. 이리 떼지 않습니까? 사냥개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돌변한 뭡니까? 그냥 돌아서 물을 뜯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